국장 신지혜 상임대표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생색내기 추경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야 합니다. 4차 추경안이 오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2차 팬데믹의 시기와 지난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끝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고 정부는 선별적으로 그리고 두텁게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대책을 보면 선별적이지만 두텁게 그리고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이야기와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져 추석 추가 대책이 불가피해지자 생색내기용 추경을 준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 가계당 최대 2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두터운 지원입니까? 몇 달째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달 월세도 내지 못하는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다시 경제가 활력을 찾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추석 전 지급 과연 가능합니까? 기재부 발표 자료를 보면 추석 전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2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그것도 이미 1차 때 심사를 끝낸 50만 명에게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7월 말에서부터 8월까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되기 시작한 즈음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논의한 바 없고 계획이 없다고 일축해왔습니다. 8월 15일 집회로 2차 팬데믹과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 말고는 추석 전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나온 대책은 두텁지도 못하고 추석 전 지급도 어려운 선별 지급,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생색내기용 통신비 2만 원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활동이 많아졌다고 해서 통신비가 더 늘어난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액제 요금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명한 한국의 비싼 통신비로 인해서 내는 요금에 맞춰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도 보편 지급만큼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2만 원을 지원하는 것 역시 만 13세 이상에게만 해당됩니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원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님께서 재난 시기 모든 국민을 국가가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색내기용 통신비 지원에서조차 만 13세 미만의 아동들, 청소년들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요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지원 규모가 크게 차이 나지도 않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 정부가 국민들을 심사하고 선별해야 한다는 국정 운영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전 국민에게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의 효용성도 의문입니다. 이 대책이 경제적 효과를 가지려면 2만 원을 지급하는 만큼 그 돈이 시장에서 풀려야 합니다. 그런데 고지사회에서 차감되는 2만 원의 돈, 과연 그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고 그만큼의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될까요? 결국에는 통신사를 배불리기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OECD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 유행 이후에 대규모로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오히려 한국의 재정건전성 순위는 올라갔습니다. 이번 4차 추경 국채 발행에 해당하는 7.5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고작 0.4%포인트 증가합니다.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대략 15조가 필요합니다. 이번 4차 추경 규모의 두 배라고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을 때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채무 비율은 0.8%포인트 증가에 그칩니다. 결국 정부는 여전히 국가 재정 건전성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동안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98.5%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가계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국가 차원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고작 0.8%의 빚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동안 더는 버틸 수 없는 국민들의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빚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색내기용 추경으로는 국민들이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도 없고 재난시기 국가의 존재의 든든함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정부가 발행한 오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월에서 3일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민간 소비는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던 그리고 그 논의가 본격화되었던 4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다시 마이너스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두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가 국민들을 선별하고 심사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함과 동시에 경제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와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이미 추석 전 지급은 어렵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이번 추경, 정확하게 효과가 있고 효과가 검증된 2차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